2022년 4월 4일 부활절에 일본의 오키나와에서 규모 6.5의 강진이 발생을 한다. 그 후 1시간 뒤에 관동지역 치바현 북서부에서 규모 4.7 그리고 진원의 깊이가 70km의 지진이 발생하였고 역시 1시간 뒤에 이번에는 관서지역 교토부 남부에서 규모 4.3의 지진이 발생하며 진원의 깊이는 20km였다. 그때까지는 몰랐다. 오키나와 그리고 관동과 관서지역의 지진이 후지산 대폭발로 연결될 줄은.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교의 지진연구센터 한국인 김동환 소장을 제외하고는 말이다. 모두가 그저 과거에도 항상 그려왔듯이 이번에도 그저 아무 의미 없는 지진으로 생각하였으나 김동환 소장은 영국 신문 칼럼에서 이런 사설을 실었다. 3월에 브레고리 지역의 남태평양 바누아투, 통가, 피지, 뉴질랜드, 뉴칼레도니아에서 연속 강진들이 발생하였고 필리핀과 인도네시아에서는 3시간 간격으로 규모 6.7의 강진이 연속 발생을 하였습니다. 1월 15일 통가의 해저화산 대폭발 이후 2월에 2차 통가 해저화산 대폭발이 있었고 3월에 일본의 오가사와라 제도에서 100년 만에 해저화산이 대폭발하였으며 남태평양 파피아뉴기니의 마나마산이 연속 2번 3월 8일과 22일에 폭발하였고 3월 중순에는 후지산에서 연속 2번의 강진 발생과 함께 후지산의 산체 팽창과 후지산 근처의 야마나시현에서 지진운이 출현하였고 고래 사체의 발견과 3월 16일에는 동북지역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규모 7.4의 강진이 발생하였으며 4월 1일 초승달에 캐너벌 CME 태양플레어 지장기 폭풍이 지구를 강타하였고 4월 4일 부활절에는 또 다른 태양플레어가 지구를 강타하였으며 또한 4월 4일 부활절에 오키나와 관동과 관서지역에서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1월 15일 통가의 해저화산 대폭발로 시작된 일련의 화산과 지진들의 폭발들이 최종적으로 가리키는 목적지는 바로 후지산으로 생각됩니다. 1월 15일 통가 해저의 대폭발은 남과 북의 균형을 맞추는 남태평양과 일본 오가사와라 제도의 연쇄 화산 대폭발로 이어졌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과거 1707년 일본의 후지산 대폭발 호에이 대분화 당시와 거의 유사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후지산 대폭발로 연결될 수 있는 또 다른 근거로는 지난달 3월 16일 동북지역 후쿠시마 앞바다의 규모 7.4의 강진 이후에 발생한 치바현과 교토지역의 강진과 하코네 화산대의 군발 지진 그리고 오가사와라 제도 북 이오지마 근처의 100년 만에 분화 아산의 화산의 대폭발과 니시노시마의 분화를 이 강력한 후지산 대폭발의 전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4월 4일 부활절에 발생한 관동지역 치바현 북서부의 강진 발생 지역은 10년 만에 처음으로 이 지역에서 발생한 4.7의 강진이고 수도 직하 지진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일본 정부는 지금이라도 곧 발생할 수 있는 수도 직하 지진에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도쿄 인근 수도권에서 곧 규모 7 이상의 대형 지진이 발생할 수 있으며 최대 20만 명 이상이 사망할 수 있다는 그런 막대한 피해가 예상됩니다. 어제 일본 내각부에서 발표하기를 4월 4일 부활절에 발생한 관동지역 치바현의 규모 4.7의 지진은 내각부가 상정하는 수도 직하 지진보다 진원의 깊이가 깊고 규모가 4.7로 작다고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였으나 제가 보기에는 후쿠시마 지역을 살펴보면 지반이 서서히 내려앉는 지반 침하가 계속되고 있으며 3월 16일 이후 지금은 이는 일종의 공백기로 봐야 합니다. 규모 8 이상의 강력한 지진이 곧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시점은 일주일 후나 한 달 후 아니면 그 이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과거 2004년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대지진 당시를 보면 당시에 규모 9.1의 대지진이 발생하고 3개월 뒤에 쓰나미를 동반한 규모 8.6의 강력한 여진이 발생했으며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는 규모 7.3의 강진이 발생 이틀 후에 규모 9.1의 더 큰 본진이 발생하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일본 열도 전체가 불안정하다는 것이며
특히 그 최종 목적지가 후지산으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100에서 150년 주기로 발생한 이 도카이 대지진의 가능성 역시 매우 크다고 보여집니다. 최근 후지산 부근의 마을들에서 이 수돗물을 틀면 수돗물이 데워져서 나오고 새들이 사라져서 보이지 않는다는 이야기들이 있으며 지진 운들이 계속해서 야마나시현에서 후지산 근처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만약 후지산이 대폭발을 한다면 그것은 4월 17일 슈퍼문 보름달이 뜨는 날이 될 확률이 매우 높고 후지산 폭발로 인하여 864년에서 866년에 일어난 분화처럼 화산 폭발로 마그마가 흘러내리는 경우와 또 다른 하나는 1707년 호웨이 분화처럼 화산재를 대량으로 뿜어내는 분화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4월 17일 슈퍼문 보름달 후지산 대폭발에 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교의 지진연구센터의 한국인 김동환 소장의 칼럼에 대하여 걱정하는 이는 거의 없었고 모두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미국이 참전할지 여부와 월드컵 축구의 조추첨 결과 그리고 팬데믹에 대한 이야기들만 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서 4월 4일 부활절에 일본 관동과 간성 지역에 강진이 발생한 지 13일이 지나고 4월 17일 슈퍼문 보름달이 뜨고 있었는데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